좀비 아마 여기 있고 아마 어. 분명 아마 여기 있고 아마 어. 여기서 아 배기어 대하는구나. 어?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? 여기 해결하리 하니까 예 오히려 더 힘들게 생겼어 지금. 와. 아 100까지 올려야 한다니. 야 이거 너무하네. 어. 일단은 지붕은 바로 여기인 거 확실하거든요. 근데 어. 레벨이 딸린 이거 어떡하냐. 아 머리 아파 진짜. 어떡하냐. 어 봅시다 일단은. 예 처음 일단은 예.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. 야 이거 머리 아픈데 이거. 어 와 어디서부터 이제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에. 그쵸 예. 일단은 구스프링서 가서 예, 일단은 좀 예, 좀 쉬어야겠어요. 구스프링서 가가지고 어 일단은 예, 돈이라도 몇 개 좀 벌자. 어 아 이거 진짜 힘들겠네요. 이거 예, 아마 엔딩 가려면은 어, 몇 주 해도 못할 것 같아. 어 일단 무기 수리라도 바꿔봐야겠어. 어 무기 수리 어차피 저쪽 이제 그 미스터하우스 건도 끝냈고 하니까 일단은 무기 수리를 좀 봐라 어 받고 어 좀 해야 하니까. 아니 친구 좀 무기 좀 예 좀 뭐 수리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. 어 자 일단 제 거 아이템 이제 엔시얼 달러 어 요거 일단 팔아주고 그 다음에 어 40 유타 있나 근데? C4 플라스틱 폭탄? 가만있어 이거 가만있어 어 일단 NC어 달러 어 이것도 팔고 일단 팔거라도 일단 팔고 봅시다. 일단 그래야겠어. 일단 더러운 물도 이제 몇개 해주고 그 다음에 어 메탈 아머 어 마이크로 퓨저 셀 어 이거 놔두고 버프 아울 제트 파편 수류탄. 이따 몇 개 한번 보죠. 예. 전자 군번들. 어. 포크. 어. 망치. 전쟁적 화폐들. 어. 오케이. 이렇게 하면 되고. 어. 근데 C4 폭탄은 근데 이거 일단 하나 사자. 일단 하나 사고. 어. 그다음에 어. 근데 C4 폭탄 혹시 분홀을 딸 수 있나 근데? 모르겠는데 일단은요 예 일단 C4 폭탄 하나 사고요 예 일단 5.56mm 하나 예 요것도 가져가고 어. 9mm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쏘라 어 이렇게 해서 해주고 어 Another satisfied customer. 자 일단은요 생각해봅시다. 그러면은 일단은 생각해보면은 일단 C4 폭탄으로 일단 문이라도 딸 수 있을까?
이따 물 한번 폭파시켜보죠. 예. 물을 폭파시켜봐야지. 그래야지 좀 알 수 있을 건데. 어. 자. 물을 폭파시킬 수만 있다면 나 뭐든지 하겠어. 어. 봅시다. 그러면은 어. 어디였지? 보자고. 어. 여기였을까 보면. 어. 잠깐 여기 아니었던 것 같네. 어. 길이 맞다면. 아 여기 아쉽다. 이거 아무래도요. 예 이거 예, 벙커 잘 살펴봐야겠어. 어. 지금 보시면 요런 거 있죠. 요런 거. 이거를 잘 활용해. 이걸 잘 봐야 하나 봐. 어. 근데 막 헷갈려 하는 경우도 있죠. 진짜. 예, 헷갈려 하는 경우. 어. 헷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. 이런 것도 이제 잘 봐야겠네. 분명 여기 거 아마. 어. 그리고 어. 일단 세이브 하고요. 예. 여기다 일단은 물 한번 해보자. 됐어. 그리고는 멀리 가서 폭파 되는 건가? 무슨 스위치 같은 게 있어야 될 건데? 보자 한번. 화펜 술탄 컨벤 나이프 쌍안경 소품. 아 가만 있어봐. 뭐야 안 되는 거 같은데? 일단 해체하고 가져가. 그러면은 여 그러면 혹시 가만 있어봐. 혹시 긴급 호출 라이저 쓸 수 있을까? 한번 해보자. 만약에 된다면 여기서. 아 인시어 구역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. 아 관할구에서 송신을 해야 하는구나. 아. 그러면은 어. 와 그럼 어떡하지? 여기서 한번 어. 어. 다시 한번 C4 한번 해볼까요? 예. C4를 해봐서 어. 아, 문을 근데 폭발을 시킬 수 있으나 모르겠어요. 예. 이렇게 물에 대고도 할 수는 없겠는데? 아, 어. 일단 파편 술탄, 예. 이렇게 해서, 어. 안 부서지네요. 에, C4라도. 와, 그럼 어떡하지 여기서? 어. 문은 부실래야 부실 수도 없고 그렇죠. 예. 어허. 와, 큰일 났네 이거. 어. 야 이거 어떡하지. 여기서 헤매면 진짜 묘한데. 어. 어. 생각해보자 그러면. 어. 일단은 예. 이렇게 가서 일단은 뭐 맵이라도 좀 더 한번 봐야 하니까요. 예.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. 힘들어지겠네. 일단 아까 저 그 끝에 있던 벙커 한번 가봅시다. 거기 그 완전히 예, 아시잖아요. 예. 어 여기 아닌가?
아, 야, 방이 참 좁다. 방이 진짜 참 좁어. 다시 좁아. 와, 근데 모래폭풍까지 날리니까, 예. 지금 힘들어요, 예. 야, 근데 이거 시야까지 이것도 잘한 거 보면은, 예, 나름 괜찮죠? 예. 보자고, 그러면. 근데 벙커 근데 여기 네 개밖에 없었나 근데? 일단 좀더 한번 뒤져보지만요. 아, 어우. 벌써. 지금 시야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요. 예, 분명 뭔가 있어. 레이더에 잡혔거든. 분명 아까 제 전갈일지도 몰라요. 예. 일단 없게 팔아서 다시 다른 벙커로. 여기는 뭐 근데 비밀 통로라든가 뭐 없나? 근데?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. 예. 아. 그런 게 없구나. 와, 뭐 미니 핵? 이런 거뭐할수 있지? 미니 핵은? 별거 없게 발휘돼 핵이 있어요, 핵이. 왜 핵이 여기 있을까? 근데 이것도 좀 로켓 런처 같은 거 비슷한 거 있으면 그래야지 쏠수 있지 않을까? 그렇죠? 예. 뭔가 있을 텐데, 레이더에 잡힌 게 보니까. 아하, 역시. 됐어. 잡았죠? 예. 어어. 또 뭔가 있어. 이번엔 구름인데? 설마. 아하, 여기에. 쏠수 있나, 근데? 여기서? 볼 수는 있구나. 그 철조망인데도. 몰랐네, 나는. 저 진짜 몰랐어요. 철조망에서는 뭐, 못쏠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. 예. 없다 없어. 예. 됐어요. 예, 됐어. 진짜 힘드네 여기. 야, 다시 그러면은 적어도 또 다시 레벨을 올려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.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. 어떡하지 그러면? 어디로 가야 하냐, 또. 브로꽃 동굴? 아, 여기는 거기, 거긴가? 거기, 제가 거기, 그, 뭐, 뭐지, 여기 뭐 찾으려 했었다가, 예, 그랬었죠? 예, 그러고 보니까, 여기, 거기는 거기, 레어 아이템이 있었다 했는데, 그, 아까 전에 얻었던 그, 레슬레이언 가는 그, 소음기 달린 그, 스콥, 그, 저격총이었죠? 예, 그 저격총 얻었을 때였네. 기억나네요. 지금 누가 왔어? 지금 누가 싸우고 있냐? 아하, 아이고고,
일단 목 여기. 어 아이고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 야야야야 아, 어디 어디야. 아 뒤였나? 아 지금 암살자가 오고 있다는 걸 일단 잊고 있었나봐 내가. 어 아이고 아파라. 어 아 진짜 아프다. 하 미치겠네 이거. 이래가지고 엔딩 못 갈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. 아무래도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일은 다른 게임을 해야 할 것 같아 진짜. 이건 좀 아니야 이거는 좀 아니야. 자 좋습니다. 자 일단은요 예, 오늘은 예 요쯤에서 일단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. 사실 뭐 엔딩 가자고 제가 했었는데 하, 진짜 이거 너무 기네요. 예 너무 길어요. 예 너무 길다 보니까 예 엔딩을 가려고 해도 이렇게 예, 어 좀 힘들게 했었던 예, 게임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동안에 예, 엔딩 가자고 제가 뭐 좀 예, 고집을 부리기도 했었던 것도 좀 크나큰 좀 원인이기도 했었는데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너무 기나긴 게임은 오히려 이게 그 시리즈마다 좀 좀 반감이 되는 부분인 거지 않을까 생각해봐요. 물론 예, 아마 폴아웃 1, 2, 3를 해보셨던 분이 나를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 폴아웃 뉴 베가스만큼 너무 길어가가지고 왠지요 예. 힘들 것 같습니다. 예. 일단은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. 일단은 폴아웃 뉴 베가스는요 예. 요쯤에서 일단은 예. 완전히 완결 짓는 거라 했고요. 자 내일은요 예. 어쩔 수 없이 다음 내일은 예. 다음 다른 게임을 통해서 예.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 프레디의 피자 가게 시리즈 이후로부터 또 예. 미완결로 끝난 작품으로 예. 하나 이렇게 찍어놓네요.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. 여러분 아 저도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. 자 어쨌든 예,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은요 예, 그 추천과 즐겨찾기 많이 누르시면 감사하겠고요.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BJ에게 은밀하게 질문할 것이 있다면요 에스코펌 서시 도플리를 통해서도요 예, 많은 사연 고민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오늘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죠. 자 여러분 일단은 오늘은 요쯤에서 마무리 짓는 것 같고요. 내일은 다음 게임 다른 게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아쉽지만 폴아웃 뉴 베가스는 요쯤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 죄송해요. Thank you.